반갑습니다. 김현민입니다. 이번에는 쿠키샵에서 신상품이라고도 얘기하고 2월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2월 제품이라고 하면은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 전에 출시됐던 제품들을 대체적으로 다 이제 2월 제품이라고 하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 1920 모델을 이제 신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아무래도 신상품과 2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아무래도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나 신상품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할인폭이 좀 더 적고 2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났기 때문에 좀 할인의 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어차피 보면은 스키나 부츠나 뭐 헬멧이나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렌드 같은 게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뭐 사실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나 뭐 대부분 장비들은 때문에 2월 상품 사시는 것도 매우 추천해 드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2월 상품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고 많이 보셔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2월 상품들을 언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냐?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. 왜 지금이 가장 좋냐? 신상품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 2월 상품들이 또 금방 나가게 됩니다. 2월 상품들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방문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으면은 2월 상품을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거를 구매를 할 거고요. 2월 상품을 썼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신상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신상품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괜찮은 게 있으면은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제품들을 한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